네, 저는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영중입니다. 지금부터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소위 행사를 치러야 저희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행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진중하게 인사를 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문제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 많은 당원들이 국회 안팎에서 전력 투구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혁신위원회는 당의 활약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안이 바쁘다고 하여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당이 더 역할을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현안이 어렵고 바쁜 것은 맞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혁신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계획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위원회의 활동과 혁신안 발표 순서의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국민 의견 청취 계획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은 당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통하였고, 7월 21일 혁신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21일까지.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1,13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일일이 읽어보고 분석하고 있으며 혁신위원회가 만드는 혁신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의 의견, 당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고 꼼꼼히 살펴 더 의미 있는 혁신안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듣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당 고문님들, 오늘은 시민사회 원로분들을 차례로 뵙고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시간을 맞추어서 원로분들과 말씀을 들었는데 공개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해서 저희들에게 문건을 하나 주셨는데 그 문건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들이 모셔야 될 중요한 당의 어떤 그 세대들에 대한 기준을 주셔서 그 기준도 조금 있다가 뭐 일문일답 할 때든지 저희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 유권자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국민들과 당원들의 민심을 직접 듣는 자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인 정치를 탈피하여 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자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제주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제주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지역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부터 혁신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위임받는 권력을 제대로 쓰도록 쓴소리, 바꾸어야 할 점을 겸허히 듣고 혁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혁신안을 발표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혁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정당이 되는 방안, 정치의 역할을 회복하는 정책정당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의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완결된 혁신화를 제대로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이고, 두 번째 주제는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정책 전략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 방안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주제인 윤리정당 방안을 빈틈없이 논의하고 토의하여서 7월 21일경에 혁신안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혁신안 발표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리정당 방안과 관련하여 혁신위원회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방향성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하여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당은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당의 윤리감찰단을 강화하여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탈당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 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7월 21일경에 발표하는 혁신안에 자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혁신위원회가 꾸려지고 지금까지 한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하여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의견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기자 간담회인 만큼 충분히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각 기자분께서는 자신의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혁신위가 여기 있습니다. 네. 혁신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혁신안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 삶과 민생과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할 때는 영입 인사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사실 혁신위의 이름이 김은경 혁신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도대체 김은경 혁신위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김은경 혁신위의 색깔도 좀 명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생을 살피기에는 저희 혁신위의 직접적인 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생을 살피는 것은 당연히 정치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저희는 당을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 온 혁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7회차까지 올 동안은 갑자기 저희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미리미리 저희들이 만들어져서 답안을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간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5년 정치사부터 받고 물론 그 전에 신익희 선생님부터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1995년 이후에 정치 역사부터 받고 2010년 천정배 위원이 이끌었던 혁신위부터 최근에 당 내부에서 했던 혁신안까지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여러 이야기가 나갔을 때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주워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분석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만 좀 부연 말씀드리면요. 국민 삶과 동떨어진 그 의제를 혁신위가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민주당이 잘 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혁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이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문화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MBC 김건희입니다.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혁신위가 앞으로 논의하는 방향성은 그간의 일들도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일들만 다루는 건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우선 현재 및 현재와 연동된 최근의 과거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문제가 진단이 되고 진단이 되어야 처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가까운 2020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비리 등 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그것을 보고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전략을 저희들이 내놓을까 합니다. 여쭈면 이유가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나 뭐 김남국 전 의원이나 윤관석, 이성만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하셨는데 지금 당내에 이런 규정을 혁신위가 고치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소급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 물론 이제 그 법적으로 법적 논리로만 보면은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질 개선은 하위 분야로 나누면 한 세 가지 영역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당원당규로 표상이 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의 문화입니다. 조직의 문화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200만이 넘는 당원이 있고요. 16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준, 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규범의 변경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행위 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규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권고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소급 적용을 하느냐 아니냐라기보다는 당 전체에 필요하다라면은 개별적 조언이나 아니면 권고 사항도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YTN 이준엽인데요. 그냥 말씀 듣고 나서 2020년부터 분석하는 이유는 굳이 그 특정 시점인 이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두루멍스럽게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럼 윤관석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성만 의원님처럼 예전에 이제 탈당한 사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혁신위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분들을 콕 집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탈당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뭐 이런 메시지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이 쇄신총회를 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것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당 입장에서도 현재
유무죄 여부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관련 의원님들이나 관련된 당직자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급심 뭐 1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미 탈당해 있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뭐 잘 남아있는 의원들만 페널티를 보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혁신위에서는 이미 탈당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아직 계신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형식은 이미 탈당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권고 내용이랑 당에 여전히 남아 계시면서 조사받는 분들에 대한 권고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예외로 하거나 먼저 나가셨으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또 완전히 모든 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당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개선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가거나 이것은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과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 지적을 하고 그렇게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입니다. 그 17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제 국민 의견 청취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당원 중심 의견 청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당원을 배제한 국민 위주의 청취인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주제 중에 세 번째가 이제 당원 중심 당 개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혁신의 개혁 방안이 당원들 위주의 의견을 들어서 당을 개혁하겠다라는 의지인 건지 그냥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지, 뭐 의견들을 들어서 민주당을 국민의 시선에 맞는 당으로 개편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것은 혁신이 현역 기득권 배제 요구에 당내 반발도 감지되고 있는데 그걸 좀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혁신이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아마 당내 지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관철하기 위한 보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우선 모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또 추가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도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4.3 정신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사태에 대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추념식을 불참한다든지, 그 다음에 김재원 전 의원이 4.3 추념식을 폄훼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동감해주는, 공감해주는 조금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당원이 중심인 뭐 민주당이기도 해서 당원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니 국민도 계시고 당원도 그 안에 계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혁신위의 입장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 당직자, 그리고 200만이 넘는 당원분들의 일종의 시각교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당의 현실을 같은 시선에서 마주 볼 수 있도록,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다음에 당원 중심 정당이냐, 국민 중심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OECD 국가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만큼의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200만이 넘는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은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견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는 특정 방향으로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현재까지 저희 혁신위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지만 의견 청취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SNS 매체, 유튜브 매체 채널을 고정적으로 한 20개 정도를 계속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은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원 중심과 국민 중심이라고 하는 시선이 괴리되지 않게 일치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반발의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대한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저희가 한 집에서 두 식구, 세 식구 살아도 의견이 다른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합의된 절차나 규범에 따라 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결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위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비공개적으로도 당과 많은 소통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당내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뉴스 24 박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이제 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뭐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일부 의원들을 좀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혁신위에서 혹시 뭐 그런 뭐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뭐 그런 행동 같은 그런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의원님들에 대한 좀 제재 방안이나 혁신안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기 무서운 얘기는 전부 제가 하는 거로 역할을 맡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콕 집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난번 그 모두 발언 때도 제가 그랬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해당 행위 뭐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용어를 안 쓰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안팎에 당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당 잘해보자고 의견들이 다양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세 분을 콕 집어 말씀드린 것은 의견이 다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안과 밖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의 경계를 너무 무너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해당 행위라는 형태로 뭐 저희가 제도로 정식화하기보다는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는 아픔이 많이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중질환만 일으키지 않아도 큰 힘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분열하는 토론을 하거나 서로 격론을 벌여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바라는 바인데 그 안에서 맥락 없이 싸우고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올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필요한 분열은 저희들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전번에 방향성을 잡았던 것입니다. 아, 네, 저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인데요. 그 혁신위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도 좀 방금 전에 좀 밝혀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궁금증이 남아서요. 이제 정당 현대화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당내 민주주의나 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거 패배 평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좀 다룰 계획이 있는지 여전히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이제 현역 기득권을 좀 얘기해 주셨어. 그런데 이제 공천룰을 그렇게 좀 다루게 된다면 이제 혁신위원분들의 그런 향후 총선 출마 여부도 많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맨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것이 사실 저희들 개인하고 이 혁신위하고를 막 섞어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이 방향에 맞지 아니하는 질문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로 살다가 여기 이 일을 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혁신위를 통해서 민주당이 혁신이 되고 바른 정당으로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초석을 하러 다지러 왔기 때문에 그런저런 생각 없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자가 논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세 가지 큰 틀이 있지만 조직과 관련해서 결국은 조직을 바꾸는 측면에서 원로분들이 시민 원로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이 외부 공개는 하지 말아라 큰 틀에서 금지하라고 했었지만 그 총선을 이기는 민주당으로서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앞뒤가 다른 사람은 절대 공천하지 말아라. 윤석열과 국힘당의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인물을 공천해라. 한반도 평화에 진력하는 인물을 공천해라. 경제 재기의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실천적 인물을 공천해라. 그 다음에 고인물을 걷어내라. 그리고 기득권을 없애라. 예컨대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인재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를 정치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해왔다는 데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 헌신에 대해서는 하셨지만 90년대, 2000년대 입당해서 당의 중추로 성장해왔던 그 선배 국회의원들도 이제 새로운 그 전환시대에 있어서 그들이 국회에 들어왔던 나이대 청년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일꾼이 되도록, 길잡이꾼이 되도록 서로 잘 협의해서 국민들께 새 얼굴, 새로운 기대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 안에서 공천해라. 라는 말씀을 좀 추상적이긴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희망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인물, 인구 위기 극복, 지방 재활, 생태 보전에 기여하고 실천하는 인물, 그리고 별표를 하셔서 현재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 법조인과 관료 등 전문직이 과잉 포진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일하는 학자 활동가, 활동하는 학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의 수혈도 필요하다. 또한 다선 의원보다는 젊은 남녀, 신인들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공천 기준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지향하는 바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과 관련되는 이기는 선거 전략을 반드시 짜라. 그런 명령까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더 많은 한반도 평화라든지 역사에서 이기는 민주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가치도 주셨지만은 그 내용이 좀 많으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 중에서 나머지 부분 다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대화 부분에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혁신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정당 현대화 부분은 범위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혁신 안과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 그러니까 그 지금 당내에서 제기된 혁신 안 10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거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보다는 좀 더 큰 단위로 전반적으로 조직이 말하자면 이제 저희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전신인 정당들의 이제 출발 시점으로 가는 민주화 직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자면,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의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이제 성장을 해오면서 지금은 말하자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 식구가 한 100명쯤 들어앉아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 의원님들도 이제 많이 늘어난 이런 조직의 어떤 몸에 맞는 집의 골격을 좀 더 집도 확장을 해야 되고요. 방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당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그 왜 말하자면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당내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거 패배 평가나 이재명 체제 1년 평가를 하냐 안 하냐 이 얘기하셨는데요. 당연히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모두 발언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 또는 현 정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수록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보고도 화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밀어줘서 힘줬을 때 안 하고 뭐 했냐? 이 정부 비판을 하는데 이 정부 탄생하는데 니들은 책임 없냐? 라는 시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 혁신이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당원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패배를 하고 지방선거 연이어 패배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도 충격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모아나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막 그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이재명 체제 1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다 모이세요. 200만 당원 여러분 다 모이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이재명 체제 1년을 깔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다 논의를 하되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 문재인 정부는 1부터 10은 잘했고 11부터 20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평가 내용들을 충분히 깐 상태에서 이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화적인 개선 방안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역량 강화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기자님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일단 위원장님 모두 말씀에 당 현대화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기능을 강화해서 미래 정책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그 질문을 안 주셨길래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현안에 매몰되잖아요. 근데 그 현안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질 때가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정작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은 어느 때 다루지냐면은 어디서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죽거나 그럴 때부터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때 제대로 다뤄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려면은 사실 정책이 정당의 정책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역량이 없다 보니까 정작 여당이 되어도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와 관료에게 그 정책 기능을 상당히 의탁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되어야지 이제 야당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여당이 되어서도 실패하지 않고 국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의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이 그 혁신 그 저희 이제 나누고 있는 분야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혁신안을 잘 마련해서 발표할 테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씁드리면 2020년에 더 혁신위원회 더에서 그 김종민 위원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정당으로 우리가 180석 가졌는데 어떻게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그 자료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모셔다가 그게 무슨 뜻이냐, 이 행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라고 여쭈었었어요. 했더니 상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또 모시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게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만 4년 내내 주기장창 선거만 생각하는 정당이 아니고 어떻게 국민을 더 정책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더 숙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들을 조금 기다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서복경 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분열을 조장하는 인사 콕 집어 세 분,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답변 주셨는데, 사실 그때 그 답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당시 제일 좀 논란이 되거나 했던 발언을 하셨던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빼놓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왜 추미애 장관은 말씀 안 하셨을까, 다른 분들은 실명 거론하시면서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이 붙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이제 한국일보 기자분께서 이제 불출마 관련된 질문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요약하자면 혁신위에 들어올 때는 출마 생각이 없었다, 그 다음 혁신위원들끼리 그런 거 논의해 본 적 없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불출마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제 취지는, 혁신위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번 전제하고 들어가야 혁신안들이 당에서 설득력 내지는 진정성을 가질 거다, 뭐 약간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혁신위원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요렇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 서복경 의원께서 대선 지선 평가, 이재명 체제 1년 평가 답변 주셨는데, 이때 이제 그런 어떤 평가들을 전제하고 그 위에 혁신안을 짜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답변 주셨어요. 근데 이런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정확한 평가와 그에 따른 반성, 요것을 한번 찍고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뭐 혁신도 이제 또 뭐 진정성 내지 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당의 평가에 따른 반성을 요구하시거나 뭐 약간 이런 국면을 가지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분들의 말씀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논의를 전혀 한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혁신 이의 활동에만 전념하겠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심 전혀 없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기자님 질문의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위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뭐 결의를 모으자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저는 업종 전환할 생각 없습니다. 예. 저는 제 직업이 소중하고요. 예, 혁신이 일정이 끝나고 나도 제 본업에 충실할 생각이기 때문에 업종 전환할 생각 전혀 없이 도우로 들어왔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질문 주셨으니까 저 다음번 회의에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학기 내과목 강의 잡았습니다. 예, 강의 예. 제목도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이게 조금 제가 말이 서툴러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모두 발언 때 세 분을 콕 찍어 얘기할 때요,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정확히 말씀드렸던 거는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분열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 분이 특별히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는 저희 혁신이 방해하고 맞기 때문인데요. 일단 김영주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뭐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라면 상식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이 업무 시간 중에 딴 일 하다 들킨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과하는데 그게 공식 절차에 따라서 뭐 경고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거는 말하자면 기본, 베이직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기강이나 기울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그게 뭐 당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건 어쨌든 간에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님이라면은 적어도 좀 무겁게 행동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뭐 분열의 일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뭐 그분이 틀렸다 맞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걸 따지기보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게 옆집 불구경 하시는 거 아니잖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의 의견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논의는 치열할수록 좋은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옆집에서 허구한 날 싸워가지고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면 우리가 자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손해 사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책임 있는 다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추미애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분은 당신 입장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 문정부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평가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은 의원님들이에요. 당원분들은 당원분들도 다양하고 또 다양한 게 정상이고 다양해야지 결론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체가 분열이라든지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뭐 반성을 요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비유 드렸지만 옆집에서 맨날 싸움하는데 그 저희가 볼 때 누가 더 4대7로 잘못했는지 3대7로 잘못했는지 이건 내부자의 관점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건 간에 정권 넘겨준 세력인 거고 어쨌건 간에 힘 있을 때 일 못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씨 책임이 30%, B씨 책임 40%, C씨 책임 나눠봐야 뭐 하겠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그 홍길동 씨는 30% 반성하시고요. 고길동 씨는 40% 반성하시고요. 이게 반성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정치 조직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처럼 대한민국의 원내 제1당이고 OECD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이 국민들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은 결국 다음번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 기자님들이나 언론인 분들의 많은 지적들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데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내놓으면 아무도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는 안이 그냥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빛나는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아, 쟤들이 반성하고 있구나. 쟤들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안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채널A 배도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던 사실인데 아까 이제 당심과 민심을 질문 드렸을 때 뭐 적절하게 둘 다 듣겠다 또는 뭐 당심이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정확하게 이게 갈릴 경우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실 건지 좀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열혈 팬덤, 폭력적인 언행도 사실 그동안에 계속 비판이 당내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 뭐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뭐 이렇게 백불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건지 지도부랑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1호 쇄신안도 표류하고 있다 뭐 언론에서 많이 써서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천혁신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들인데 좀 정무적인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이게 정말 내놓는다고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를 말씀드려서 좀 안 됐습니다만 1978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저희 아버지 붙잡히셔갖고 강동경찰서에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자력발전소 짓는 거 반대하셨던 물상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잡혀가셨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독재를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독재가 무섭고 그 소위 말한 유신 독재가 무섭고 오공 독재가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초유의 검찰 공화국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엄청난, 저 더군다나 법학자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방탄국회 같이 보이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기본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부당한 검찰권까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당하고 부당하지 않고는 분명히 국민들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안에 있는 율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판단하셔서 그것들을 가르마 타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뭐 부당한 것까지도 하고 뭐 그렇게 취지는 아니었고 오로지 당당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국회에 그 말씀을 드린, 저희 민주당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아까 최고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당은 적절한 방안을 뭐 강구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결과물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아직 혁신위가 가동 중이니 시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심이냐 당심이냐 그건 참 어려운 거고 그거 갈라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민심이 당심을 포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당원들이 또 생각해내는 좋은 혁신안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분석과 지혜는 저희들이 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팬덤 정치에 있어서의 약간의 뭐 언사가 과하거나 좀 지나치거나 한 것은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김대중 선생님 때부터 이미 팬덤 정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결국은 그분을 지지하는 측면도 있었었고 지탱하게 하는 다만 그것들이 조금 과하거나 그런 건데 결국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뒤에서 뭐 팬덤 정치가 됐던 지원하는 그런 당원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이게 좀 즐겁고 행복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놓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놀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BTS의 아미를 누가 손가락질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홈페이지를 열었고요. 혁신에 관련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1130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물론 당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국민들 당원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130건의 그 목소리들 중에서 제가 어젯밤에 한 절반 정도까지 읽어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의 추상적인 당원과 국민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건 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결코 뭔가 완전히 괴리된 별도의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참고용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 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결국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공천시에 경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시 제한을 해야 된다와 같이 원내 의원들의 기득권 타파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는 아래로부터 튼튼한 풀뿌리 당조직 구축을 위한 당원 권리를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신인이 현역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원한다. 그리고 분열을 유도하는 정치 유튜버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당원 교육을 활성화해서 민주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각적인 현상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이었고요. 저는 물론 굉장히 그 당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당의 개혁을 원하고 요구하시는 목소리가 훨씬 많다는 것을 하루 종일 이 글들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잘 수렴해서 좋은 혁신안을 국민들과 당원들 눈높이 맞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한 지 지금 한 50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정도의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질문해 주세요. 우리 차지호 교수님은 미래 전략에 관한 전문가신데 지금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그 발설은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뭔가 만들어서 당에다 선물로 주고 갈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이우연입니다. 계속 똑같은 발언에 대한 질문들이 반복돼서 죄송하긴 한데, 저번에 서복경 위원님께서 실명 거론하신 말씀과 관련해서요, 저는 그 발언이 약간 책임 있는 그 당내 인사분들의 언동에 대해서 지적한 거라고 이제 봤는데, 특히 거론된 분들이 뭐 원외도 계시지만, 4선, 5선을 지내신 좀 중진 의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혁신이 내에서 이런 중진 의원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조금 책임성 있게 그걸 강화할 뭐 방안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 말고도 이런 분들의 뭐 총선 출마와 관련된 그런 방안들을 내놓을 그 여지는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미래 정책 전략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그 미래 정책이라는 게 좀 어떤 특정 분야의 정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뭐 민주당이 내세웠던 그런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약간 메가 정책을 얘기하는 건지 그 방향성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와 있으니까 그 공약으로 제시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먼저 저부터 하고 그다음 차 선생님 하시는 걸로. 일단 그 전에 제가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혁신이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혁신이가 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잘 된다고 쓰시든 안 된다고 쓰시든 상관이 없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되게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때 콕 집어 얘기한 게 이 책임 있는 분들이 왜 이러시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혁신이 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가고 있다. 요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 저희들도 이제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견입니다. 순수하게 제 사견을 전제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선수가 젊다고 해서 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수가 많다고 해서 항상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능한 입법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유능한 다선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기준이 되거나 나이가 기준이 되는 정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천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닥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선수나 나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게 개혁의 잣대가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당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정부적 전략이 있느냐라는 얘기 하셨고요.
정무적 전략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언론에다가 대놓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혁신위 위원님들이 동네방네 이렇게 외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나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부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은 더불어민주당을 바꾸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을 평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꾸려면은 사실 안 보이는 데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팬덤하고 당원 문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현대정당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시적으로 괴리되기도 하고 만나지기도 하는데, 두 개가 만나면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고요. 두 개가 괴리가 되면 선거에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당이든 간에 당 내부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에 괴리가 발생을 하면은 선거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선거에서 제재를 함으로써 일치를 시켜주는 것으로 굴러가는 게 우리 민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당 내부자들의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을 못 쫓아가면은 선거 지는 거죠, 뭐. 그래서 저희가 맞추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태를 바라보고 당을 정비를 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두 개의 경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모두 발언 때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괴리가 있더라라는 진단을 하셨잖아요. 괴리가 없으면은 저희가 본업 때려치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이 괴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맞추는 게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혹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병이 들면 이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 우리가 민주당이 가진 병, 혹은 이 한국 정당 정치에 가진 병은 사실 과거의 구조로부터 온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상으로 터지는 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이 터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과거로부터 오는 병이 지금 현재 터졌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미래나 미래 위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한국 안의 기후변화 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혹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문제,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는데 이게 이미 와 있는 미래이기도 하고요. 100% 올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닥칠 이제 일상화된 재난 문제나 아니면 그로 발생하는 이제 경제구조의 재편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정당에서 장기전의 기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꼭 느낌이 뭐냐면, 현재 있는 응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 지금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을 이제 진단 기술, 그 계속 암이 몸속에서 자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게 그 방치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때 그냥 과연 우리가 피상적인 미래 정책들만 던져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이런 미래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우리 미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혹은 미래 의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 그룹들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큰 그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내 미래 조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정책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래 정책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룹들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모두 현재 발생한 여러 가지 응급한 질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볼까요? 미래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입니다. 미래세대는 사실상 정의상 태어나지 않은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정의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특히 이제 현실 정당 정치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여러 20, 30대 세대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그룹들이 사실 그 기존 기득권이 있는 그룹들이 뭔가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구조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이 그룹들이 현재 민주당에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인 정치 그룹이 돼야지 앞으로 이제 미래의 문제들, 이미 와 있는 미래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고 현재 있는 노동이나 여성 문제 혹은 지역 소멸 문제, 당장 닥친 문제를 미래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현재 문제가 너무 응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못 나가고 이거는 우리 몸에서 암을 키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숙고를 해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아, 먼저. 네. 질문. 아, 뭐 하시고 제가 마지막 할까요?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시사 박희영 기자입니다. 그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당에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당원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는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민주당에 지금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과 함께 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의원분들이 계신다면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조짐이 있다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미 설득을 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설득을 해야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의 소그룹에서 저희들이 만남을 지금 가지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첫 모임이 있을 거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오셔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앞으로 모둠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들이 몇 개의 간담회와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서 논거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서베이 진행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문구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의 직관이나 저희들이 어디서 본 문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저희들이 논거로 바로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그 논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청년들의 세대들의 청년들로부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뭐 아까 여기 그림 나왔었는데 저희 생애 첫 투표 투표자 간담회를 금요일 날 7시에 광명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1살짜리 아들, 21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서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과 앉아서 그들이 원하는 바, 바라는 바, 혁신의 방향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전달하니까 세대 간 이야기도 갖다 전달할 거니까 안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 자문단을 공개 모집해서 저희들이 의제를 한 세 가지 파트로 들여서 그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수렴해 오는 의견들을 직접 반영하는 것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 제안 들어오는 것들 카테고리화해서 다는 말씀 못 드려도 그것들을 크게 그림으로 카테고리화해서 그것을 설명회 하는 기회도 설명회를 하고 다시 또 의견 수렴해서 그것을 저희 혁신안에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마련한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아마 민주당은 더 이상 기사회생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아쉬울 수 있어도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